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안양시. 한 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음식은 못 잊는다는 열혈 식객들로 가기하는 이미 만석. 다들 무엇을 드시나 확인해보니 그 정체는 바로 면인데요. 대표 중식 요리 짬뽕. 쫄깃한 면발과 얼큰한 국물이 환상 조합을 이루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요 짬뽕.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이어지는 사진행렬, 아니 뭐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났어요? 그 뭐지? 궁금하게 만든 그 모양이 같기도 하고. 처음에 갖고 왔을 때 그 과자. 아 얘기해도 돼요? 나 홈런 배우 같아요. 타코야키는 시키지 않았는데? 왜 타코야키가 왔지? 중국집에서. 뭐 무엇이라고나? 궁금증 자아내는 바로 그 요리 등장해주는데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기도 한 그 정체. 대구르르 굴러갈 듯 동그란 모양으로 어여쁜 용모 뽐내는데 콜리플라워 같고 여기 나한테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여기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예쁘게 나오는 모양도 예쁘잖아요. 모카솜 같이 모카솜 탕수육? 하얗고 동그란 모카솜과 똑 닮은 탕수육이 나타났다. 뭐가 모카솜이고 뭐가 탕수육인지 헷갈릴 정도. 동글동글 반죽을 노릇노릇하게 준비한 이름하야 목화솜 탕수육 완성. 식감도 그럴 것 이것 같네요. 이것 봐, 나를 한번 쳐다봐.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. 각도를 무시하는 비주얼. 폭신폭신 그 안까지 목화솜 같고요. 포근해 보여요. 바삭한 튀김 속 부드러운 고기까지. 취향 저격. 소스에 콕 찍어 먹어도 소스를 부어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일지니 그야말로 탕수육의 세계를 뒤흔들 경국지색이로다. 색다른 비주얼의 눈으로 한 번, 한 입에 쏙쏙 입으로 또 한 번, 눈 호강, 입 호강 이루어지는 맛이라고. 중국집 탕수육은 좀 질긴 맛이 있는데 부드럽고 먹기가 좋네.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를 먹은 듯한 느낌으로 아주 부드럽고 육질도 아주 있고. 이거는 냄새도 없고 부드러워. 입안에서도 부드러워. 맛있는 거. 누린내 하나 없이 육즙으로 꽉 부드러운 탕수육 고기. 자, 그 비밀을 찾아 나서니 탕탕탕! 손님들 입맛 저격할 탕수육 튀기느라 승부사 쉴 틈 없이 분주한대요. 바로 그때 탕수육 튀기다 말고 냉장고에서 뭔가 꺼내드는 승부사.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탕수육과는 별로 관련 없어 보입니다만 짬 같기도 하고요. 당당히 그 속을 개봉하니 그 안에서 등장하는 건 다름 아닌 윤기 차르르 흐르는 선홍빛 자태에 자랑하는 고기? 내가 왜 고기야? 니가 거기서 왜 나와? 저만의 방법으로 숙성시켜놓은 고기입니다. 탕수육 고기를 숙성시키는 승부사만의 비법이라고.